빨간맛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안신혜입니다. 8월 들어섰다고 증권사들의 전망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랑 경기 고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입바스피 상단을 3,400 정도로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첫 출발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흐름 괜찮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락장을 하루 만에 뒤집어 엎고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 건데 코스피는 0.54% 오름세, 코스닥도 0.70%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또 오가고 있네요. 단기 투자 대응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손맛 좀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리즘에서 화끈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장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핫한 섹터들의 움직임부터 돌아봐야죠. 핫식스 코너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전 핫식스 오늘장 판을 뒤흔든 6가지 섹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반도체 대표주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늘 일제히 빨간 랠리 펼치는 모습인데요. 먼저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다시 급증했다고 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매수에 나서주면서 반등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76%의 상승으로 7만 9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하방 압력을 좀 받아갔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3% 넘는 강한 상승세 시연하면서 11만 6,500원 선으로 오른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DB하이텍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 강한 흐름을 시연해내고 있는데요. 유한타 증권에서는 향후 실적을 고려했을 때 시총 4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5% 넘는 강세고요. 6만 4,3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주도 함께 보시죠. 오늘 현대차, 기아가 동반 상승세를 연출한 가운데 부품주들도 빨간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만도 지난주에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증권사에서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오늘 맥스트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오늘 2.6% 넘는 상승세고요. 장중에 5% 넘는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윗골이 달고 일부 상승폭 반납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종공업입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면서 만원선 돌파해서 안착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도 5%에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북주 함께 보겠습니다. 그동안 반짝 크게 탄력을 받아갔던 대북주들은 오늘 모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지 5일 만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이 담화문을 내놓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남해화학입니다. 전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장에서 9% 넘는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1,000원 선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난티도 오늘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던져내면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는데요. 현재 구간 6%에 가까운 하락으로 11,0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난주에 역시나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달에는 또 자체 백신이 K백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모멘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8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주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죠. 14% 넘는 급등으로 현재 구간 19만 4,500원 선 구간에서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터파크도 체크해보시죠. 인터파크가 인수합병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세 오늘 그려내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특히 이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여행 플랫폼 사업 간의 큰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메이저 주체들이 러브콜을 보내주면서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9,500원 선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양유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이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을 위한 임시 주총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틀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의 매각을 추진 중인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주총을 오는 9월 14일로 돌연 연기했는데요. 이 소식에 남양유업을 비롯해서 우선주까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현재 구간 1.6% 하락이고요. 우선주도 6% 넘게 빠지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전 하식 체크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 이상의 수익률을 먼저 달성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황혜수 차장의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GST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ESG 경영 트렌드 속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0.17% 하락, 3만 10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종목은 바로 인터로조입니다. 오늘장에서 미용기기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런데 인터로조는 오늘 장중 상승해서 하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투자 포인트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황혜수 차장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GST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GST 같은 경우는 우선 반도체 공정용 가스정화장비와 온도조절장치를 제작 판매하는 반도체 관련 그 ESG 관련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3분기와 4분기 그러니까 그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점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3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영업이익 마진율 역시 14%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최근에 어떤 ESG 관련된 친환경 트렌드가 반도체 업황까지 확산이 되면서 그 GST의 장비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하반기에는 기존 매출처 이외에도 북미향 신규 장비 납품이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실적 성장이 올해와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업체 이외에 말씀드린 북미 업체 그리고 향후 중국 반도체 업체까지의 어떤 수주 증대가 모멘텀이 꾸준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기준이 약 2,800억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영업이익이 350억의 영업이익률이 14%임을 감안하면은 현재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다. 가격적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GST. 그럼 마감 전에 공략해 볼까요? 현재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4만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T 현재 3만 100원 선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7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종목 인터로조인데요. 투자 포인트 전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터로조 주셨는데 보니까 국내 1위 콘텐츠 렌즈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투자 모멘텀 짚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터로조는 국내 1위 콘택트 렌즈 제조 기업이고요. 컬러 렌즈나 펄렌즈 등 뷰티 아이템까지 개발하면서 고성장하는 이런 시장 쪽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아이웨어 패션의 한 부분을 좀 차지하면서 컬러 렌즈나 펄렌즈 쪽에 대한 성장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봤을 때 일본에 대한 수출과 유럽 쪽, 그다음에 중동, 아시아 등 전반적인
국제적인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저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개발함에 따라서 현재 글로벌 콘택트 렌즈 알콘 사양으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7개국에 ODM 공급 계약을 올해 1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은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주력으로 중점을 두면서 수출 증가가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콘택트 렌즈는 이제 존슨앤존슨 등 좀 4대 메이저 기업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트로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글로벌 ODM 업체로 좀 부각되면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알콘 사양 쪽을 통해서 좀 납품을 좀 시작하고 있고요. 신규로 아시아 네트워크사 쪽에 대한 물량 공급이 2분기부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납품 부분에 대한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트로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스마트 렌즈 개발을 좀 착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렌즈 착용을 통해서 당뇨나 녹내장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스마트 렌즈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5% 공략 종목으로 인트로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트로저 오늘 장중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 매수가는 어떻게 정해보면 좋을까요? 네, 인트로저 3만 원 돌파한 이후 거래량 감소 보이면서 지금 눌림 자리가 좀 나타났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 특히 뭐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단기 이평선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가 구간 29,850원에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000 원, 손절가는 25,500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트로저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다고 사인 주셨습니다. 목표가 36,000 원, 손절가 25,500 원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감 공략주 황혜수 차장의 GST와 한민혁 부부장의 인터로조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대 종목이었습니다.